계속되던 장마가 끝이 나고 햇빛이 쨍쨍한 8월 드디어 발드시 일정이 잡혔다.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한 번도 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발대식을 휴가 삼아 편하게 촬영을 하기로 했다. 아이캔팀은 2교시에 드론 체험을 합니다. 먼저 사전 교육을 듣고 드론 체험에 나섰는데요. 첫 번째 체험은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진행됩니다. 고도와 방향을 양손으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내 드론 조작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밖에서 드론을 만져봅니다.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직접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하는 조작은 시뮬레이션보다 더 어려웠지만 한 번도 드론을 만져보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의 체험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21년 인생 처음 꽃차라는 것을 접했다. 나에게 차는 녹차, 보리차, 꿀차가 다였다. 달달한 라떼에 익숙한 나의 입맛에 신선한 충격이었다. 아카시아, 국화, 해바라기, 목련 등 수많은 꽃이 내 입속에서 돌아다녔다. 변비, 갱년기, 눈 건강, 면역력, 항암, 꽃차의 효능은 말할 것도 없다.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나에게 군이 한방 거울 꽃차 체험은 나에게 힐링을 주었다. 돌담 품은 꽃차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여유로움과 시골 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을 때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이 될 것 같다. 드론 체험과 꽃차 체험으로 하지 못했던 도자기 체험. 아쉬운 마음에 점심을 먹고 선생님들이 만드신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. 한적한 돌담길이 보이는 한밤마을. 빠르지 않아서 더 좋은 깡통 열차를 타고 이곳을 누빕니다. 무더운 여름날 커다란 그늘과 함께하는 대청과
육지의 제주도로 불리는 남천 고택에서 자연을 눈에 담습니다. 한옥의 전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곳 한밤마을에서 잠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? 저희 아이캔팀은 여러분들을 위해 또 다른 여름방학을 즐기러 떠나보겠습니다.